네, 치우천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요. 네, 뭐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자, 한 시간 더 알아볼 것 같은데. 자,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나라가 치우천왕을 어떻게 모셨는지 흔적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제 뚝섬이에요. 뚝섬. 뚝섬? 네네네. 네. 이게 왜? 자, 뚝섬에 대해서 보면요. 뚝섬이라고 하면 그건 원래 뚝섬에서 왔어요. 바로 둑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요. 이 둑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치우천왕을 모셨던 게 바로 둑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둑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자, 먼저 그 둑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내는 치우천왕에게 지내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둑제라고 하는데. 네네. 그 무장들이 임지로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라고 해요. 그래 고려 시대에도 둑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둑신묘라고 하고 이게 원래 뚝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뚝섬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뚝섬에 가보시면은 그게 뚝섬 안내 그 표지석이 있어요. 네. 그것이 뚝섬 지하철역 어디냐? 지하철역 7호선 뚝섬 유원지역 2번 출구로 가보시면은 네. 거기에 가보면 뚝섬에 대해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뚝섬은 한강과 중랑천 둘러싸인 살고시 일대로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떠서 큰 창에 소의 깃털을 꽂아 만든 깃발인 독 또는 둑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아, 예.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그런 어떤 둑과 관련 있는 네, 지명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뚝섬이라는 곳은 조선시대 국왕이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이곳에 둑기를 세우고 둑제를 지냈던 곳이라서 뚝섬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 말미에는 뭐가 나오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둑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 난중일기에는 세 번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1593년에 그때 경칩날에 둑제를 지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오년 1594년에 9월 달에 또 둑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1595년 다음 해인 95년 9월 달에도 9월 20일쯤에 새벽 2시에 둑제를 지냈다라고 해서 이 난중일기에도 치우천왕께 둑제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전쟁에 나가잖아요. 네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쟁 신에게 그 둑제를 지냈던 제사를 네, 둑제를 지냈던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영화 명량에도 보니까 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 대첩에 이제 임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홀로 네. 조용히 방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 근데 그 위에 현판 같은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치우천왕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치우천왕이 근데 그게 영화적인 상상이죠? 딱 그렇다고 네, 볼 수는 없잖아요. 딱 그것을 네. 고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순신께서 안 그랬다고 이순신 장군께서,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럼요. 난중일기에도 둑제를 네. 지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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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둑제를 지내시고 실제 치우천왕을 전쟁의 신으로 또 인식을 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둑이라는 것이 큰 창에 소의 깃털을 꽂아서 만든 깃발인데 이 깃발 자체가 이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독 또는 둑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우리가 붉은색 하면은 치우천왕이 생각나죠. 네. 그 치우천왕의 제를 지낼 때 10월에 제를 지내면은 붉은 기운이 하늘로 솟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붉은 둑기를 언제 내세우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조대왕 행차도. 정조대왕이 화성에 이제 행차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맨 앞에 그렇네. 보통은 보시면은 네.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쌍용이 있는 쌍용 깃발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용이 두 마리 막 이렇게 네. 서로 이런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 앞에다 세워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바로 이 붉은 두끼를 갖다가 앞에다 세우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두기라는 것이 치우천왕을 상징한다. 그건 몰랐네. 뚝섬에 한번 가서 확인을 네. 한번 해보시죠. 뚝섬이 어디 있죠? 서울에 있어. 서울. 서울? 지금 지하철 노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노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 개인적으로 서울이 별로 안 좋아. 너무 복잡해.
왜요? 왜 저 이효리는 서울 오고 싶어? 아니 난 서울이라 그래. 나는 제주도 가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시간 녹음한 지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네. 우리의 치유 천학님에 대해서는 알아볼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럼요. 네. 또 있습니까? 네, 그럼요. 네. 치유 천학이 원래 우리 배달국의 수도가 네. 신시였잖아요. 신시. 네.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네. 신시였는데 이 치유천왕 때 청구로 옮기게 됩니다. 청구. 청구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이 치유천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청구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청구시. 청구시라고도 이제 별칭을 이렇게 씁니다. 그 이 청구라는 말이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별칭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전기의 시선집인 청구풍화, 영조 때 김천택이 지은 민요수집한 책도 청구영원, 그리고 이제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지도를 청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청구야담이니 청구시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청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어떤 별칭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청구가 치유천왕이 옮긴 수도가 청구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별칭인 거예요. 네. 그러면 치유천왕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이 자신의 어떤 그걸로 청구라고 쓴다면은 네. 아, 중국도 그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청구라고 쓰는데 중국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치유천왕 하면 동두철액이죠. 동두철액. 예, 동두철액. 이게 뭐냐면은 구리동. 구리로 된 머리, 그리고 쇠로 된 이마.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동두철액이 이제 그 상징화되면서 이 월드컵 때 썼던 뿔 달린 도깨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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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면화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만큼 그때는 이제 쇠나 뭐 이런 이제 금속제 변기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탕록에 세워진 중화 3조당에 가보시면은 그 3인 좌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염제신농, 황제헌원, 치유천왕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벽화가 있어요. 벽화를 그려놨는데 두 가지 벽화가 나옵니다. 치유천왕 군대와 그리고 또 염제 신농 군대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염제 신농이 아니고 사실은 유망의 군대죠. 네. 네, 유망의 군대랑 붙는 건데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해놨냐면 치우천왕 군대는 돌도끼랑 활을 들고 있고 그리고 유망의 군대는 금속제 병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천대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전투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사실 중국 문헌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들이 이제 동두철액이다 이렇게 뭐 구리머리에 쇠이마를 했다. 멀리서 보니까 그냥 구리머리에다 쇠이마인 거예요. 그건 보면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저게 뭐지? 저런 갑옷을 쓰고 뭐 그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것을 썼던 것이 바로 치우천왕인데 거꾸로 해놓은 거죠. 어떻게 돌도끼를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또 등장을 하시는데 또 다른 벽화에는 황제헌원의 군대가 있죠.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황제헌원의 군대가 금속제 병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 치우천왕은 여전히 돌도끼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벽화? 예, 벽화. 중화 3조당의 3인의 그러니까, 좌상 뒤로 벽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됩니다. 지어진 3조당에 네, 벽화를 그려놨는데 네. 그러니까 네. 동두철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철무와 같은 거, 투구. 아, 그렇죠. 예, 옛날에 전쟁 때 네. 쓰고 나왔던 그러니까 투구. 하이바. 투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새 말로 하면 하이바. 아, 예, 외놈냐, 이런 말 발음 쓰지 말고. 이게 일본 말이에요? 헬멧의 하이바. 일본식 발음이죠. 아, 그건 몰랐네. 역시 무식이 죄네. 무식이 죄네. 아, 헬멧의 일본식 이게 발음. 이게 우리가 일상에 하이바다? 쓰는 용어 중에 일본식 용어라든가 진짜. 일본어가 네.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편의상대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시조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하족이 아니라 동이족의 영웅이다 싶을 때는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괴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태오보키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대 제왕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키시는 고대 동이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적인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네. 테오보키 씨는 어떻게 해놓냐면은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라고 해서 인두 사신으로 표현한 놓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테오보키 씨는 여화 씨랑 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뱀 몸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는 또 염제 신농 씨 아까 신농국을 건설하셨죠. 염제 신농 씨는 누구시냐면 그 8대 환웅 때 안부련 환웅 때 신하 중에 이제 소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시는데 염제 신농은 농경이라든지 시장 제도라든지 의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중원 땅으로 건너가서 이분도 역시나 이제 신농국을 여셨잖아요. 근데 이분도 뭐라고 해놨냐면은 우두인신이다. 근데 이 염제 신농 씨도 동이족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이제 염제 신농 씨는 유흥국 출신이다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곰을 이제 상징으로 하는 그런 동이족 계열. 구위에 이제 속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염제 신농 씨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중국의 역사 왜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이분이 의학의 또 시조가 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소머리를 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영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치우천왕은 뭐 한 술 더 떠서 그냥 완전 괴물로 만들어 놨어요. 불 뿜고 모래 먹고 막. 아, 멋있네. 아, 팔다리만 대여섯 개 되고. 팔다리에 다 칼창 뭐 활 그렇죠. 슉슉슉 나오는 거예요. 네네. 막 꿀처럼 이렇게 달렸어요. 그만큼 두려움의 상징이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신화적으로 이 표현한 것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두인신 소머리의 사람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라는 건 농경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농 씨가 농업에 편리성을 많이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농업의 신호로서 받들기 위해서 이제 그 소머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키 씨 같은 경우는 인두 사신이죠. 이 뱀이라는 거는 어떤 고대에 있어가지고는 지혜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고 시간의 질서를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키 씨가 주역 8개를 밝혔죠. 그러면 시간의 질서를 밝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인들은 뭐 스스로 염황지손이다. 그래서 염제 신농과 황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기 오제봉기에 보시면은 기존의 천자 그리고 새로운 천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결국에는 치우천왕까지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천 사기에만 치우천왕의 서방 개척 과정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서방 개척 과정을 진짜 자세하게 제대로 다루는 것을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그 중에서도 신시봉기 부분입니다. 신시봉기가 바로 이제 배달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는 이제 사마천 사기에 왜곡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서방 개척을 어떻게 떠나셨냐면은 신농국의 그 유망이 통치를 할 때 정치력이 이제 쇠약해지고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서방 개척을 이제 떠나십니다. 치우천왕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정비를 해서 떠나시는데 그때 이 배달국 주변으로 구위가 있었다는 거죠. 아홉 뭐 족속이라고도 보고 또 이제 아홉 개의 어떤 지역별로 배달국을 모시는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년 만에 아홉 제후를 다 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방 개척 과정은 거의 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배달국 주변의 그런 아홉 제후의 땅을 다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는 신농국의 그 수도죠. 공상. 아까 박신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상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공상 지역 주변으로 이제 12개의 제후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홉 제후국을 이제 정벌 하고는 그다음에 12 제후국을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이 12 제후국은 고대에 테오부키 씨가 서방으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나라를 여셨다고 했잖아요. 그 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두 제후국을 이제 함락을 하시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중원 땅의 중심이었던 유망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기를 둘 때 막 졸도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수레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뭐 보병 기병 다 해가면서 결국에 왕을 공격하잖아요. 그 중원 땅의 중심이었던 이제 유망을 마지막 단계로 공격을 하시는데 유망이 이제 소우라는 인물을 이제
앞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소우도 대패를 하고는 황제 헌원과 또 다시 이제 힘을 합쳐서 도전장을 내민 황제 헌원을 완전 이제 대패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환단곡에는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신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 자부할 만한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저 박씨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치우천왕께서 신시에서 청구로 수도를 옮기셨다 이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 청구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더 보충을 해주시죠. 교수님께서 잘 모르는데 이 청구는 규원사원가요? 그것은 초대 환웅은 신시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자오지 천왕 치우 천왕은 청구를 옮겨서 청구시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네네. 약간 이 청구를 중국에서는 어디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산동성을 얘기해요. 산동성.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단곡에도 보면은 이 치우천왕께서 회대를 집으로 삼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회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라는 것은 지금의 중국의 강소성을 가로지르는 회수. 그 다음에 대는 이 태산을 얘기해요. 산동성에 있는 해발 2,000m 넘나요? 아마 그 태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태산과 회수 그 사이를 모두 영토로 삼으셨다는 얘기거든요. 회대를 집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를 자리 잡았고 유망과 황제 헌원을 연차적으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복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중심이 이제 청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시일 때는 신시국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청구도 청구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산해경에 보면 청구국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여우는 꼬리가 아홉 개다 이렇게 나오죠. 꼬리가 아홉 개다 이거 뭡니까? 네. 뭐죠? 구미호죠. 아~ 구미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미호는 뭐냐면 네. 구이족의 상징이에요. 구이족의 상징으로서 이제 구미호.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보잖아요. 네네. 이 구미호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 땅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영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 천국에는 구미호가 있다. 이게 천구는 당연히 이제 우리 치우천왕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구미호는 구이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요새는 요물 비슷하게 이렇게 그 뭐죠? 전설의 고향에는 많이 나오죠. 네네네. 호러물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구이족의 상징 영물이었구만요. 그러니까 네. 이 중국 저쪽 서방족 우리를 봤을 때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고 문화의 종주국이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네네. 구이, 뭐 구미호. 아홉 구자가 다 들어가죠. 네. 구라는 거는 또한 현상이 최대한 분열된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게 아홉이거든요. 동양 상수학에서는요. 그렇죠. 네. 상수학도 하시네. 그냥 들어만 봤죠. 네. 그리고 황제 헌원이 우리 동이족의 문화를 전수받은 거, 고대의 신교 문화를 전수받은 그 경로에서도 청구가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포박자라는 책을 보시면은 황제 헌원이 동쪽으로 청구에 도착해서 자부 선생을 만나 사막 내문을 받았다. 이런 이제 글귀가 나오는데 자부 선생이 실제로는 국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배달국의 네. 국사로서 치우천왕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계시고요. 그래서 신교 문화가 중원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 이런 이제 과정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변경에 보면 청구시는 선해도로서 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천하를 나누어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의 도라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은 전선 종의 도에서 이제 신선의 도인데 이 신선의 도,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이신 군신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신선의 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선생을 스승, 국사로 해가지고 신선의 도의 맥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받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황제 헌원이 이 자부 선생을 만나러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망 내문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도의 주도권 싸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치우천왕이 안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수를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뭐 환타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내용이 중국과 또 우리나라 역사책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기술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갈공명도 네. 동남풍을 불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신비로운 기록들이 사실은 네.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좀 닫힌 사관이 아닌가. 네, 네. 사실은 네. 지금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풍환우. 네, 네. 예, 바람을 불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네. 그런 축제, 사람들이 축제. 좀 있어요. 중국에도 여러 명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중에 초인 엄신. 엄신 박신이 아니고 엄신 말고 엄신이 있어요. 엄신. 엄신 같은 경우도 1980년대 대흥안령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네. 그걸 집안에서 집안으로 불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사흘 만에 꺼버렸어요. 그 중국 정부에서 그걸 이제 아, 불을 끌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다 꺼달라. 꺼달라라고 하니까 이 초인 엄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기공을 인정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뒤로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 어쨌든 사흘 안에 그 불씨를 갖다 불기운을 집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그 불을 끄게 됩니다. 공산당은 또 기공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뒤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박신도 아니고 엄신. 네. 엄신 검색해보시면 네.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뭐 도수를 부렸는지 뭐 안개를 일으켰는지 그것은 뭐 여하튼 지금의 20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죠. 역사책에 역사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은 뭐 기록이니까. 네네네.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또 묘족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저 스킵을 해버렸어요. 치우천왕 묘족에서는 묘족 사람들은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죠. 모시고 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이제 못 가봤는데 그쪽 묘족 자치현이라든가 그런 묘족 자치고 그런데 갔다 녀온 사람들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글들을 보면은 그쪽 사람들은 치우천왕을 어떤 형상으로 보시면 이 소머리 그걸로 대체해서 숭상하기도 해요. 뭐 일종의 소머리 토템인가요? 뭐 그런 건가요? 소머리 국밥은 치우죠. 아니고 치우천왕을 조상으로 네. 이렇게 모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뿔 네 그, 찾아보니까 뭐 가정집에도 모시는 우리가 보면 중국 전역에 보면 네네. 그 관운장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물의 신으로서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이 묘족은 그게 가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묘족은 네. 실질적으로 조상 신앙이 상당히 우리만큼이나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도 이제 조상을 모시고 그리고 7년, 13년마다 전 부락, 그러니까 전 부락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쪽 마을, 저쪽 동네 마을, 그 다음에 그 산 넘어 마을이 돌아가면서 성대하게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조상을 기려요. 뭐 그런 그 행사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전자, 계놈, 그쪽 네. 혈통이 어디가 가깝냐 했을 때 의외로 우리하고 가깝다는 결과도 나와요. 뭐 이제 보통 이제 남쪽 남방 계열 피도 많이 섞였지만 우리하고 연관된 그런 그 유전자도 많이 가깝게 섞여 있다. 아까 예, 근데 묘족이 사는 곳이 어디? 양자강 이남의 그 이남? 산악지대, 운남, 귀주, 호남. 아까 뭐 여러 곳이 그 대체로 넓게 분포돼 있어요. 광서 장족 자치고. 이 묘족은 이 뿌리가 원래 삼묘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삼묘족이 원래 거주지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도낭. 도낭. 예. 네. 섬서성. 둔황이라고 하는. 도낭. 아, 네. 우리말로는 도낭. 네네, 저기 그렇죠. 삼위산이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제 얘기도 되고. 그게 실크로드 그쪽이. 예,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환당고기에 보면은 우리 환웅 천왕이 환인으로부터 종통 대권을 받아가지고 동방으로 올 때 이 네. 반고라는 이름이 유소 씨 뭐 공공 씨 뭐 데리고 따로 이제 길을 나오는데 그것이 도착한 곳이 이제 삼위산 지금의 삼위산 쪽이라고 하죠. 네. 네. 거기서 삼묘족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한 뿌리인가 되는 거죠. 네.
여튼 뭐 우리와는 공통의 조상을 가진 민족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산동성 이쪽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그러다 이 치우천왕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들도 우리 구려족의 일원이 됐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묘족이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그게 저도 좀 궁금해요. 네. 이 치우 황제 헌왕과의 싸움도 뭐 하나의 이 원인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뭐 치우천왕이 이겼기 때문에 큰 적은 없는데 우리가 요순 시대 아시죠? 네네. 네. 요임금이죠. 아, 그러니까 순임금에게 예. 제위를 넘겨주잖아요. 예. 네. 그 원래는 요임금이 왕위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단주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아닌가? 맞죠. 단주인가? 단주가 단... 누구 아들이지? 요임금 아들. 요임금 아들 맞아요? 네, 정신차리시고요. 네. 네. 하도 옛날 얘기라.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 나도 네. 헷갈리네. 네. 네. 그래도 잘하네, 다들. 네. 친아들이 왕위를 단주에게 물려주라고 똑똑하다고 네, 네. 물려주라고 얘기했는데 단주는 이 요임금하고 뜻이 달랐어요. 약간 정치 노선이 달랐죠. 네. 네. 요임금은 이 동방 당군조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했고 네. 그런데 단주는 대동세계를 꿈꿔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 정책인가? 오랑캐랑 뭐 이제 중원에 뛰어난 화합인족 이런 이제 경계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순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잖아요. 그거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단주는 귀양을 보내버려요. 네. 순이. 네. 그리고 지금의 회수 쪽 이남 쪽으로 옮겨갔던 그 묘족이 단주를 이게 받들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순임금한테. 네. 여기서 이제 크게 전쟁을 벌였는데 묘족이 대패를 해요. 아.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 순을 이은 우이임금 때도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점점 양자가 이남으로 쫓기고 쫓겨서 지금의 지역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약간 반정 같은 반정보다라고 해도 뭐, 뭐 어차피 뭐 순 입장에서는 반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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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묘족 입장에서 보면은 아 바로 잡겠다. 그 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 단주의 뜻을 우리는 옹호한다. 대동세계를 꿈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의 정치를 펴는 단주가 우리는 좋다. 단주를 다시 포기해야겠다. 그런 이제 운동을 벌였던 거죠. 결국 이제 실패를 해서 지금의 지역으로 수십 차례 이제 그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묘족에는 이제 여자들이 입는 옷 색깔 따라가지고 한족들이 다섯으로 분류해요. 뭐 흑묘, 청묘, 백묘, 뭐 황묘, 종묘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한족에게 감정이 많고 반항이 많은 게 흑묘예요. 흑묘 이제 여자들이 검은 옷을 이제 주로 입어서 흑묘라고 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 다섯, 때까지도 다섯 묘라는 게 그 같은 묘족인데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아.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아. 이제 사는 지역 따라 가지고 아. 이게 청나라 때까지도 독립 운동을 벌여요. 이 묘족이 예. 한족으로부터 예. 그러다 이제 무참히 많이 든지 학살도 당하고 문화도 많이 파괴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자도 있었는데 그 문자도 다 이제 그 잃어버리고 극히 이제 일부 그 그림 문자 형식으로 이제 간신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뭐 해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네네.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이 묘족들은 치우를 자기의 조상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그런 뭐 한족의 어떤 그런 정치 탄압 같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삼조당이 나왔지만은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동이족 조상까지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중국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묘족의 조상으로까지 흡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치우 천황을 갖다 삼조당이 모셨다는 거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치우라는 그 존재는 중국 이 역사 속에서는 악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흑역사를 만든 그렇죠.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악의 주인공이죠. 항상 이 선과 악의 어떤 대립을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악역으로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치우인데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정부에서 치우에 대한 폄하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묘족이 크게 반발을 해요. 네네. 묘족이 크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정부에서는 치우를 삼조당으로 모셔 들어간 거예요.
그 사건이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서의 치우도 있지만은 묘주계 조상으로서의 이 치우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삼조당이 모시면서 무마를 시킨 거죠. 네. 묘족을. 왜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장 그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위구르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티벳. 티벳. 네. 두 개가 가장 독립운동이 예, 네. 강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묘족도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유화책을 쓰는 예. 동시에 또 역사 왜곡도 하고 예. 역사 왜곡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그런 소수민족들이 다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결국에는 화족이다 한족이다 이것을 네. 주장하는데요. 실제로도 중국에서 이제 나온 연구 결과지만 한족은 유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한족? 관념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렇죠. 관념이죠. 정치적인 관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망 오제 했을 때 사망을 복희 태오복희 씨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을 삼는데 태오복희 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달국의 왕자 네. 그리고 염제 신농 씨도 배달국의 그 신하야 소전 씨의 아들 이제 중원 땅으로 다 두 분이 넘어가서 이제 나라를 여신 거잖아요 터전을 근데 황제 헌원도 유흥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요임금, 순임금 다 동이족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고대 왕들도 다 동이족일 뿐더러 실제로 그런 문화를 전수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혈통적으로는 동이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 짓냐. 원래 천자국이었던 배달, 조선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 그런 이제 연원을 두고 우리가 문화를 펼쳤고 개척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동이족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 뿌리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기 역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원 사람들은 화하족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화하족 중심으로 중원에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은 현재 일본 민족 같은 경우도 우리의 혈통이 7, 8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가급적인 우리하고 거리를 떼놓고 우리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중화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원래 뿌리가 아니라 거기서 이 자생해서 스스로 이제 큰 토백이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화하족이죠. 이데올로기적인 네. 그런 개념이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마천이 사망 오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사망 빼버리고 오제 봉기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면 배달국이 뿌리다라는 게 드러나고 동이족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사망을 빼버리고 오제 봉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묘족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에스타라는 그룹이 있대요. 잘 모르는데 여기 잠시 침묵이 돌았어요. 네. 미안해 내가 연예계를 잘 몰라서 잘 피에스타라는 그룹의 그룹 멤버 중에 차오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차오르라는 친구가 묘족 출신이래요. 요즘에 뭐 예능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털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팬이에요. 갑자기 고백을. 엄신도 팬이야. 김신도 팬이야. 알겠습니다. 이 묘족 뭐라고 하셨죠, 박신님? 귀면화? 예, 우리 네, 도깨비. 도깨비 모습으로 이렇게 요즘 특히 요즘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도깨비 문양으로 이렇게 그걸 변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표현이 변질이 아니라 변질일 수도 있고요. 일 수도 근데 있나? 이제 여하튼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실제 우리가 지금 조폐공사 주화, 조폐, 예, 주화 때문에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주화가 앞면은 귀면화잖아요. 신라의 귀면화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붕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렇죠. 그 뭐 귀신이라든지 잡신이라든지 다 방 그걸 막는 거예요. 네네.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문고리도 있고 그렇죠. 문고리에도 네. 있죠. 그 이 귀면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 기자를 쓰지만 네, 이게 도깨비 얼굴? 문양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도깨비 문양이고 이 반대편은 이제 치우천왕이죠. 그러면 치우천왕하고 도깨비 문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네네. 했을 때 그렇죠. 예. 뭐냐면은 그것이 치우천왕이 전쟁의 신 군신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을 때도 보면은 이런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리고 네. 하는 어떤 도깨비의 형태의 그 문양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도깨비 보셨죠?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드라마 도깨비를 네. 보시면 검 있잖아요. 그 검을 보긴 봤어요. 김신의 네. 검에 보면은 네. 거기에 그게 도철문이거든요. 도깨비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에. 여기 도철문이죠. 도철문이 뭔데요? 도철문이 네. 귀면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괴수 문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네. 그런 문양이에요. 그 검에도 있고요. 네. 사실 원래 많은 거는 방패예요. 방패. 방패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네. 방패에도 보면은 그 도깨비 네. 문양을 많이 넣습니다. 네. 네. 여기 주화에도 그 그렇죠. 치우천왕이 들고 있는 방패가 지금 그렇죠. 도철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헌원이 전쟁 후에도 자기 밑에 있는 그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치우천왕의 형상을 그려서 돌려보게 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다 해서 잠재웠다는 얘기했죠. 네.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 방패에다 그려놓지 않았나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문양이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 네네. 거북선 우리 명량 보셨죠. 마지막에 보면 네. 충파하면서 막 네. 부딪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딪힐 때 나오는 게 그 앞에 볼록하게 나온 게 도깨비 문양이거든요. 도깨비 문양.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치우천왕 문양을 앞에 두고 전쟁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치우천왕이 그때 당시에 절대군주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신 권위를 갖다 빌려서 우리가 네. 전쟁 물품에 네네.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봐야죠.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이 전쟁에도 반영이 되고 아까 그 귀면화처럼 네. 귀면화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그 지붕에 네, 지붕에 그렇죠. 그 끝자락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공기 중으로 오는 어떤 뭐 이렇게 귀신이라든지 잡신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네. 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아. 그 부분에 있는 거고 그리고 궁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우리 경복궁이라든지 뭐 창덕궁이라든지 궁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네네. 앞에 물이 흐르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다리에도 보면 도깨비 문양이 있어요. 다리 밑에 쫙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물을 통해서 트고는 수신 네네. 나쁜 잡신이 있어요. 네네. 물을 타고 들어오는 네.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역할을 이 도깨비 문양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깨비 문양의 역할은 뭐냐면은 전쟁에 쓰는 물품에서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고 네. 그런 물품은 뭐냐면은 이제 귀신을 물리치기 네.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문양이 뭐 전쟁의 승리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기운과 귀신을 쫓는 벽사의 상징으로서도 네. 이 도깨비 문양 귀면 또는 뭐 도철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황제 헌원 전쟁을 벌였던 황제 헌원도 이제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헌원이 산에 백택이라는 괴상하게 생긴 동물을 만났는데 이 동물이 신선세계에 살면서 호랑이를 잡아먹고 살면서 사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택에게 고대 전설 속에서 나오는 11,530종의 귀신과 요괴를 쫓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원이 백택에게서 귀신과 요괴를 지배하는 그걸 배웠대요. 그래서 헌원은 귀신과 요괴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치우천왕에게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 뭐냐면 이 헌원은 귀신 부대를 부렸지만 치우천왕은 그 귀신 부대를 이기는 도깨비 부대를 운영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우천왕 문양이 이제 도깨비 문양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확실히 서울 박물관 가끔 가시죠? 네네. 네, 그 서울 역사 박물관 가면은 그 입구에 광화문 방향에 거기 보면은 그 다리 하나 있죠?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가 아마 경희궁 그거를 다시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들여다 보면은 거기 이 치우천왕이 도깨비 문양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국사들을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불국사의 중간 문들 보면은 거기에 이 도깨비 문양으로 문구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찍어 가지고 그 문양으로 아주 이쁘게 쓰고 있는데 한번 가시면은 한번 건물만 뭐 설렁설렁 보시면 아시고 그런 것도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곳에 이 옛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불국사 말씀하셨지만 절에 가면
다 하나씩은 어디 도깨비 문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깨비 문양 어디 있냐면요. 저를 지키는 네 개. 사천왕? 사천왕. 네. 사천왕이 넷다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정도는 뭐냐면 도깨비 문양이 있어요. 아. 배. 배 벨트에 보면은 거의 도깨비 문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우천왕이 그 도깨비 문양이 된 것은 이 전쟁에서는 상대를 위협하고 압박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뭐 잡기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징, 뭐 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두려움의 의미죠. 상징이면서도 네. 또 수호를 해준다 네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호신의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네. 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이 도깨비 문양 이거 하나 뽑아서 집에 붙여놓을까요? 아니 치우천왕님이 지켜주실 네.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냥 아, 그럼요. 그냥 저희 삼님 얼굴 찍어가지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치우천왕이 씨름의 또 원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이 도깨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씨름이에요. 아, 도깨비 어디 가다 전래동화 같은데 보면 그쵸? 씨름하자 그러죠. 씨름하자. 네. 그래서 씨름을 이겨도 안 보내주죠. 어떻게 보내줘? 또 하자. 또 하자. 아, 날새에 보내주지. 아. 날씨에 보여줍니다.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철이라는 것이 원래 이 치우천왕이라는 이 설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치우천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부패공사에서 발행한 기념 메달, 이 하나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뭐 이 정도 되면 뭐 조폐공사에서 역사이다에 후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광고. 자나깨나 후원 생각. 이 하나의 그 메달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지금 몇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네. 거는 조폐공사. 치우천왕님 집중 조명 시간이네. 네, 그러니까. 메달 하나씩만 좀 주시면. 조폐공사에서 이거 광고비 좀 줘야 돼. 아, 광고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치우천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기록한 것이 너무 없고 또 다 사라져가지고 네. 중국 측의 이제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네. 아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결코 우리 역사가 이게 작은 역사가 아니라 이 중국과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많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매국 사학이 어떻게든지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고 네. 없애려고 하는 오히려 일본 이 조선사 편수회가 문지른 것 같은 꿈을 지금 우리나라의 매국 사학들이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진짜 역사 공부를 신채호 선생 말대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역사를 공부를 해서 우리의 본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국 사학, 식민 사학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떠서 바른 역사를 찾는 거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네. 완전 지금 오늘 마무리 말씀인데요.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그 뭐 집회도 아까 뭐 집회나 동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인전에서도 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치우천왕 이 한 분만 보더라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네. 수가 있거든요. 그 웅대한 포부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더 상고사 쪽으로 더 많은 그 영웅들을 발굴하고 우리들의 선조를 밝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고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독립운동 벌였던 분들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 역사에서 빛냈던 인물들 네. 한 번씩. 틈틈이 다뤄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현대 산업에서는 이 컨텐츠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게임에서도 보면 어떤 회사에서 게임을 출시하면서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이 게임의 세계관은 뭐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송병구 화이팅 네. 제가 송병구 팬인데 네. 여하튼 뭐 그런데 난 또 뭔 얘기인가 했네.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면 주로 서양 신화를 이렇게 차용해서 뭐 세계관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치우천왕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마무시한 그런 콘텐츠들이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럼요. 우리 네. 뭐 뿌리 역사만 해도 네. 한 거의 7000년인데 네. 네. 그 실제 뭐 신화까지 안 가도 됩니다. 네. 네. 실제 역사가 더 흥미진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매국사의 이 폐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역사 연대를 줄인다든지 영토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 이것들을 아주 제한시켜버리고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산업을 망치는 주범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네. 이 매국사하게 하는 짓이라는 게 네. 우리를 갖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으로 만드는 네. 그 짓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치우천왕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치우천왕 메달,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단군주화를 만들었는데 오늘 단군주화까지 이렇게 녹음을 해보려고 했으나 우리 치우천왕님의 스토리가 네,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어떻게 또 마무리 발언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요? 네. 오늘 저기 치우천왕에 대해서 얘기 나눈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멀다. 네, 한 줄 논평.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신님. 네. 네. 전 세계 그 외국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찾아와 가지고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복궁? 전쟁 박물관입니다. 용산에 있는데요. 6.25? 전쟁 박물관. 그렇죠. 그래서 뭐 6.25 참전 국가들도 많이 오지만 외국인들이 사실 전쟁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르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쭉 우리나라의 전쟁의 시작은 어디냐면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쟁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 것으로 나오고 위치도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아셨겠지만은 이 치우천왕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제 전쟁으로서도 전 세계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고의 어떤 전쟁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을 풍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전쟁 박물관 제가 네. 가이드를 할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보면은 바로 이 치우천왕의 전쟁 역사부터 한번 시작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모르겠고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네, 네. 물어봤어. 네. 네, 제이님. 이제 앞으로도 소주제로 이제 이런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로 알려져 있는 단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번에도 이제 뭐 문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단군 신화를 알리셨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역사에 관심이 원래 문 대통령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역사라는 그 주제를 뭐 해외에 나가서 알리셨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또 이 단군 신화가 아주 이제 고유명사로 우리 한민족의 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라는 네. 면에서는 좀 쓸쓸하게 느끼는 네. 면이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 단군왕검에 대해서 네.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진실의 역사를 좀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치우천왕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다음 편 예고를 다음 편 예고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스포를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입에 익었는데 단군신화 하는데 그럼 단군신화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단군 사화. 사화. 네. 아. 역사 이야기. 아, 사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월드컵이 올해 있나요? 내년에. 아, 내년에. 예. 아, 네. 내년에도 월드컵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2002년 월드컵부터 네. 이 치우천왕의 네. 그 상징을 쓰게 됐는데요. 벌써 2002년, 6년, 2010년, 2014년 그리고 이제 2018년 네. 벌써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20년 안 나? 아니네요. 예, 16년. 네, 16년째 네. 이렇게 치우천왕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역사에 어떤 정사로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도 다시 일어나겠죠? 치우천왕도 다시 일어나실 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역사이다와 함께 하셨다면 붉은 악마 깃발을 탁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의 저 치우천왕의 저 군주, 절대 군주, 전쟁의 신,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에도 멋진 월드컵 결과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그 붉은 악마 깃발을 바라보는 시각. 본선부터 진출해야지. 본선부터 진출해야지. 아니, 우리가 막 이렇게 딱, 깃발을 딱 보면서, 아, 치우천왕에게 기원을 하면 정말 멋진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나눠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 녹음 시간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